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찜 냄비에다 찐다고 생각하는데요. 요거는 밑에다 물을 깔았어요. 물을 한 5cm 두께로 처음에 쌀 씻는 물로 고등어를 한 10분 정도 담가요. 그러면은 고등어는 비린 맛이 많이 나잖아요. 그런데 비린 향도 잡아주면서 부드러운 깊은 구수한 맛이 나게 돼요. 그래서 이제 밑에다 물을 한 5cm 정도 깔고 쌀 씻은 물에다가 된장만 부렸거든요. 된장만 부르고 위에 뿌려서 한 10분 정도 센 불에다가 끓이다가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중불로 해가지고 졸여주는 거예요. 이제 배추 부침개를 많이 하죠. 소화력도 도와주고요. 무도 영양가가 많잖아요.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 하듯 그대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뜨거나 그렇진 않아요. 나는 이렇게 음식하는 걸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전통을 맛보여 줄 수 있다는 거, 이 아궁이 나오는지 하고 이런 걸로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꼼지락 끓이는 걸 좋아하거든. 좀 구두래. 불 때는 지나자. 그렇기 때문에 일찍다가 지금 내가 담은 된장을 섞어서 이틀 정도 절여가지고 오이 소고기처럼 가운데다 양념을 넣는 거예요.
몰라서요.